안녕하세요. 김상순 TV입니다. 차이나 진 풍경 142번째는 중국의 절묘한 가짜 쌀 유통 편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쌀은요, 흑룡강성의 오상시에서 나오는 오상쌀인데요. 중국 전역에서 제일 유명한 쌀 중에 하나로 오상쌀은 중국인들의 인기를 끌고 있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오상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중국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이나 중국을 잘 이해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뭔가 좀 이상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게 뭘까요? 네. 바로 무엇이든지 중국에서 아주 유명한 상품이라면 가짜가 나온다는 거죠. 오상데미가 유명하지만 매년 생산량의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요. 오상시에서 나오는 이 오상쌀은 1년에 약 100만 톤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현지 주민들이 주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 시장에 나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흑룡강성에서도 쉽게 구하기 힘든 오상쌀은 그러나 중국 전역에서 매년 1,000만 톤 정도가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다른 지역의 쌀이 오상쌀로 둔갑하는 것인데요. 이건 뭐 그나마 양반이죠. 어쨌든 쌀은 쌀이니까요. 이 둘째가 문제입니다. 바로 가짜 쌀이 범람한다는 것인데요. 가짜 쌀은요, 종이로도 만들고, 폐 플라스틱으로도 만들고, 악유로도 만든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신체에 해롭다는 거죠. 문제는 가짜 쌀을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던지, 진짜와 겉으로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밥을 할때쌀 냄새가 나도록 향료 같은 것도 넣기 때문에 밥을 해서 먹어도 때로는 구분이 어렵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정교한 기술과 머리를 왜 나쁜 곳에만 쓰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네. 제가 이 채널에서 농약과다, 방부제와 색소제 등 각종 약품을 섞은 물에 과일과 채소를 세척하여 유통하는 중국산 과일과 채소는 반드시 수입을 금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죠. 이어서 중국산 쌀에 대한 수입도 반드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뭐, 비단 쌀뿐만 아니고, 이 인체에 해로운 재료로 만드는 가짜 쌀, 그리고 가짜 농작물, 이런 것들이 버젓이 중국 전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보건 안전을 위해서 중국산 과일, 채소, 쌀이나 곡물, 농산물 이런 것들을 가급적 모두 수입 금지해야 됩니다. 이 영상으로도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댓글로 소통하시죠. SNS 공유,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